런닝맨 GN이 유재석에게 애교를 부렸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724회는 서열이는 종갓집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우도환, 이유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멤버들은 북한산의 한 고택 한옥에 모여 오프닝을 찍었다. 제작진은 오늘의 콘셉트는 종갓집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때 유재석은 지혜은을 보며 예은이 종갓집 모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장난을 쳤다. 이에 지혜은은 알죠. 종갓집 김치, 종갓집 며느리, 가문이 있는 집,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혜은은 유재석에게 아앙 진짜, 이 선배님이 진짜 여우예요. 라고 소리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지혜은은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우도환에게 공개적으로 호감 표시를 받기도 했다. 우도환이 등장하자 김종국은 예은이 또 오늘 배시시하게 웃는다라며 지혜은을 놀렸다. 이에 지혜은은 그동안 러브라인을 형성했던 강훈에 대해 있기로 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미션이 시작되고 하하는 지혜은에게 왜 우도환 옆에 앉냐라고 물었다. 지혜은이 전 여기 앉았는데 도환님이 여기 앉더라라고 변명하자 우도환은 지혜은을 보며 엄청 귀엽다. 제가 원래 동그란 사람 좋아한다라고 고백해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지혜은은 이건 고백이다라며 부끄러워했다. 특히 우도환은 지혜은에게 제가 계속 고백했는데 답이 없다. 말만 고백이다 고백이다 했는데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에 지혜은은 여우다 여우 어머나 좋아하나 봐라며 설렘을 드러냈다. 한편 SBS 런닝맨은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멤버들이 미션을 수행해내며 오직 웃음에 집중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다. 현재 런닝맨에는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하, 송지호, 양세찬, 지혜은이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방송된 724회의 시청률은 3.6%를 기록했다.